웃어야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별빵 가족들에게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아이입니다. 네. 와우, 환호가 너무 뜨겁네요. 아주 뜨거워요. 네, 저 끝에 계신 분은 제가 보이나요? 네, 보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이었죠. 러브밤. 제목처럼 매력이 터지는 무대였어요. 네. 정말 프로미스나인은 이런 애칭이 있더라고요. 피톤치드돌. 네. 네. 피톤치드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피톤치드와 프로미스나인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저희가 좋은 에너지, 어? 예쁨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면 피톤치드돌이 아니라 푸톤치드돌인가요? 아, 네. 네. 푸톤치드입니다. 아, 이게 맞는 말이었군요. 전 여기 푸톤치드돌이라고 적혀있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프로미스... 프로미스나인. 네. 아니. 러브밤 무대 보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목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우리 프로미스나인 멤버들 사이는 좋으시죠? 네.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프로미스나인의 상큼이는 나다. 나다. 어, 나다. 오, 한 마디 했어요. 어, 자신 있어요. 네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오늘 상큼하게. 네네. 이거 스티커를 붙이고 왔어요. 나도 붙였는데. 나도 상큼한데. 네. 어, 멤버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아, 인정합니다. 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네. 준비를 해왔었죠. 어, 어떤 걸 준비하셨죠? 상큼한 표정? 표정? 네네네. 제스처? 제스처? 네, 보여주시죠. 하나, 둘, 노래가 지금 보여주신다고 나왔는데 노래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약간 느낌 있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네. 네. 예, 예. 아, 근데 거기 그 안에서도 상큼함이 묻어나네요. 네. 어, 대단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놀이공원에서 라디오 중계방송 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거든요. 와. 지금 이곳 분위기가 레트로를 넘어서 아주 핑크핑크한데요. 프로미스나인도 만만치가 않네요. 아, 네. 네. 아주 핑크핑크해요. 어, 네. 오늘 의상 컨셉은 뭔가요? 저희 오늘 무대 의상 컨셉은 여기 분위기와 맞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트로를 섞어서 입어봤어요. 어때요? 다들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레트로. 아, 좋습니다. 별밤 공개방송의 주제도 레트로입니다. 어, 프로미스나인은 복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복고는 뭔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뭔가 남녀노소. 네,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이지 않나. 어,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컨셉이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오늘 복고를 입고 왔어요. 와! 예! 체크 셔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레트로하게 혹시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 프로미스나인이 이때까지 계속 뭔가 발랄하고 청순한 컨셉만 해왔다면 뭔가 레트로하면서도 섹시한 복고도 한번 해보고 싶은 레트로 섹시 기회가 된다면 레트로하면서 아, 섹시가 가능한가요? 아, 어, 그럼요. 오. 레지나면 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어, 정말 어, 상상이 안 되는데 어, 꼭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프로미스나인으로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어,
저희 프로미스 나인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처럼 남은 한 해 그리고 다음 한 해까지도 쭉쭉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박수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네. 어떤 곡인가요? 저희가 지난 앨범에서 활동을 했었던 두근두근이라는 곡이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주 두근두근 떨리게 후끈후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는 곡은 많이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프로미스나인의 두근두근입니다. 박수!